이번 시간에는 거기 사람 봐도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다가 발생하는 많은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해줄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중세 봉건 시대의 신이나 절대군주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서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 주체적인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현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돌도 나타나는데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물리적인 충돌이 때로는 범죄도 되고 때로는 계약 파기로도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는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나타나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이또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권력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도시 계획을 하느라고 어떤 일반 시민의 집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는 공권력의 일종인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그 집을 국가가 가져가고 대신 적법하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적법한 국가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또 예를 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처럼 잘못된 행정력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손해를 때로는 피해를 입거나 때로는 죽는 경우에 당연히 또 배상을 받아야죠. 이때는 보상이 아니라 국가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는 먼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악당의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범죄 피해는 뭐 살인, 강도, 강간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는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야기된 피해를 일반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주권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는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해 행위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손해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 공권력이나 어떤 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인의 손해배상의 문제도 얘기됩니다. 일반 사인의 손해배상 문제는 뭐 일반 사인들이 아무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예컨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일방이 매매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아이고 계약이 안 지켜졌구나. 그러고 말 수는 없는 거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거가 이거가 국가의 올바른 운영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일반 사인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인 사이, 일반 개인 사이에 그 개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 계약 관계 있는데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법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교통사고처럼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생면 부지의 사람 사이에 어떤 사고로 우리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오랫동안 논의되는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배에다가 승차권을 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목숨이 젊은 목숨이 사라졌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출발은 계약 책임이지만 기관사의 잘못된 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세 가지 큰 유형을 말했는데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법 없이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과의 상대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그 충돌이라든가 손해 이야기는 불가피하고 내가 아무리 배를 잘 타고 있어도 기관사가 잘못했다거나 배가 불량하다 그러면 손해가 나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국가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배상한다는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대원칙에는 특히 4인 사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불법행위고 다른 하나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특수불법행위죠.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국가가 법으로 정한 내용이죠. 이거는 민법 750조가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0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관계, 어떤 뭐 안면관계가 없어도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잘못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국가는 민법 750조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가 이제 일반 불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일반 불법행위보다 더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교재 358페이지 있습니다만은 358페이지 제5절 특수불법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가 사용자 책임, 세 번째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네 번째가 형물 점유자의 책임, 다섯 번째가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여섯 번째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일곱 번째가 환경 오염 책임, 여덟 번째가 제조물 책임, 아홉 번째가 의료과오 책임. 그래서 그 개별적인 영역에 특수한 관계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강의의 주안은 요 아홉 가지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민법 특수불법행위의 첫 번째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사회가 하도 발달하니까 요새는 뭐 11살 소년소녀가 뭐 12살, 13살 소년소녀가 뭐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어린 미성년자들이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그 미성년자들이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를 사실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까지도 과연 미성년자한테 부담시키겠는가?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재력이 없단 말이죠. 자산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그 이념만 가지고 피해자가 올바른 대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서 법은, 이에 법은 어떤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책임 무능력자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부모 책임, 부모나 친권자 또는 대리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자로 하여금, 감독자로 하여금 대신 배상을 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부모님이나 친권자 같은 그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죠. 부모가 내가 감독을,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든가 평소의 생활을 좀 컨트롤 못했다든가에 대한 자기 책임이지 부모가 또는 감독자가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철저히 다했다라고 하면 논리의 당연한 비결로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달됩니다. 이래서 법적으로 감독자 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면책 가능성이 있는 중간 책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올바른 사회의식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죠. 특수불법행위의 두 번째로 사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 책임입니다. 교재 358페이지 2항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내가 고용해서 오늘날 워낙 각 영역에 할 일들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혼자서 다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경우에 누구를 고용을 해서 피용자죠. 고용당한 사람 피용자를 고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 그 피용자가 이 경우에 피용자가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용자는 속된 말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월급쟁이란 말이죠. 피용자는 월급쟁인데, 근데 그 월급쟁이 피용자가 어떤 일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럴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용자한테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용자는 자력도 충분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법은 이럴 경우에 몇 가지 요건을 정해서 몇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은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가 시킨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 집행을 하면서 사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무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자기 오락 퇴근 시간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다가 입힌 거는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피용자가 자기 고용된 그 사무 집행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다름이 아니라 이건 고용한 사용자한테 책임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기업들은 피용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활동에서 피용자가, 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관점에서 사용자 책임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용자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돈이 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편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한편 사용자 책임도 아까 이야기해서 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처럼
피용자에 대한 대리 책임이 아니라 피용자를 관리 감독을 잘못했고 했다는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자기 책임.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 사항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자기 책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내 일에 고용한 것은 사용자가 기업의 일을 하도록 한 건데 피용자가 근무 시간에 어떤 뭐 절도를 했다, 살인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런 거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업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런 사용자 책임은 무한정한 대리 책임이 아니라 선임 및 감독의 과실을 감독을 잘하지 않았다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잘못이 피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면책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중간 책임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용자 책임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용자가 고용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 중에 또는 집행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그에 대한 손해를 대신해서 자기 책임으로 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법적으로 많이 분쟁이 야기가 되죠. 피해자는 피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보다는 기업이나 사용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무집행 관련성을 넓게 주장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이나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집행 관련성을 좁히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88년 11월 22일 날 선고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판결 내용이래요. 어떤 회사의 경리계장이 약속금을 위조해서 발행했단 말이죠. 경리계장이니까 평소에 약속금 발행 권한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발행 권한이 있는 경리계장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약속금을 위조해서 발행했다. 제3자는 모르죠. 제3자는 그 경리계장이 회사의 피용자고 근로자고 그리고 평소에도 경리계장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 그걸 상식으로 생각해서 받았다. 이 경우에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취득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비록 경리계장 그러니까 피용자죠. 피용자의 범법행위가 개입됐지만 피용자의 그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피용자 경리계장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다. 관하여 한 행위다. 경리계장의 주관적인 그 생각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한 거지만 경리계장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넓게 해석해서 취득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습니다. 교재도 박사 안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또 살펴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박사 안에 있는 것처럼 A회사의 영업사원인 18살 먹은 18살은 잘 아시지만 17살이라 하면 더 확실하겠네요. 미성년자라 이 말이에요. 영업사원인 B 그건 이제 사법수용 문제인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18세 이하로 됐기 때문에 17세로 바꿔야 되겠네요. A회사의 영업사원인 17살 먹은 B가 회사에 배달 업무를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져서 행인 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B는 피용자예요. 피용자인데도 미성년자 피용자라는 말이죠. A는 회사고 피해자가 행인 C예요. 한편 피해자 C의 집사람 D는 남편의 중상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B 가해자죠. 피용자 17살 가해자 영업사원 B에게는 아버지는 감독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 일을 때 감독자 E가 있다. 이때 2002년 사법수용 문제는 회사 A 영업사원 B 피해 입은 행인 C 행인 C의 집사람 D 영업사원 B의 아버지 E, A, B, C, D, E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뭐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법학 있는 초년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딱 보면 아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했구나 이러면 먼저 그래서 소대를 입혔구나 이러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가 사용자 책임 이 떠올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쟁점 첫 번째가 영업사원 B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고 A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겠는가 이거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지만 17살 영업사원 B고 B는 또 아버지 E가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아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미성년자 단독 책임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감독 책임이냐 이 문제가 따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자 책임과 본인 책임 사용자 책임과 본인 책임 경합하는 법률관계도 사용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번째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상을 입은 C의 집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그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겠는가?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정될 수 있고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도 위자료도 인정해요.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경우에도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회사는 입원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분석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업사원 B가 어린 나이지만, 미성년자이지만, 17살 영업사원이 회사 짐을 나르는 행위는 아까 말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이니까.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 비록 오토바이를 잘못 몰아가지고 오토바이가 뭐 조금 과속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를 냈지만 사고를 내는 거는 사무집행의 내용이 아니지만 그 사고 난 거는 짐을 날려다가 사무인 짐을 날려다가 관련돼서 난 사고니까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무집행에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이 어떻게 되죠? 사용자인 A 회사는 피용자의 잘못으로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민법적으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편 B는 미성년자이지만 어쨌든 회사 요원이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지만 회사로 일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B는 자기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 책임을 진다고 그래가지고 피용자가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도 책임지고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피해자 C는 두 사람을 다 상대로 회사하고 피용자를 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두텁게 보호되니까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법학이면 초년생은 배우지 않습니다만 이걸 이제
불법행위 책임 가운데서 또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그래서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그래서 둘이 연대해서 책임을 피해자한테 지는 이런 책임입니다. 다만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약속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연대 책임이 아니라 진정하지 않은 부진정한 연대 책임이라고 이렇게 법률 용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 피용자가 잘못이 크다라고 그러면 사용자 책임으로 자기 책임을 부담한 A는 피용자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상권은. 그러나 통상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건 쉽게 말하면 경미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편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가해자인 피용자 B는 17살이지만 아버지 E가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미성년자 일을 했지만 미성년자 아버지가 있다 이러면 뭐죠?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또 생각을 하는 거가 쟁점이 되는 거죠. 사용자 책임도 있지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선임과 감독 관리상의 책임이 철저하게 다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감독자 책임을 부여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선임과 감독이 개재될 여지가 없이 B가 어엿한 영업사원으로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감독자 책임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특수 책임으로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교재 360페이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가 없더라도 사실상 이 물건을 앉아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자라고 해요. 점유자라고 그러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물건 옆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물건 옆에 없어도 소유자는 그 소유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비워도 비우고 집을 비우고 출장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집은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출장을 가거나 소유를 가는 경우에 나는 누구한테 세를 내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 경우에 세를 든 사람이나 빌려 쓴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자는 어떤 소유권은 없지만 궁극적인 권리, 근원적인 권리는 없지만 사실상 어떤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법에서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설명해서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물건에 있는 사람은 점유자란 말이죠. 근데 그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공작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혔다. 누가 손해를 이때 소유자는 해외여행을 가고 없었다. 집은 공장은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누구한테 손해를 묻겠느냐. 이거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의 관계입니다. 먼저 공작물 책임의 의유와 법적 성질을 잠깐 보겠는데 민법 758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하자는 잘못이죠.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책임자 그리고 소유자가 궁극적인 2차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2단계 구조의 중첩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 책임은 중간 책임이고 어떤 경우에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소유자는 무과실 궁극 책임입니다. 소유자는 공작물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유만으로도 그 공작물 또는 건물의 잘못을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집을 세워도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 중독을 당한 사안에서는 이때는 임차인이 점유자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점유자가 직접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점유자하고 공작물 소유자가 문제가 되겠죠. 이때 대법원은 소유자 책임을 바로 인정했어요. 건물 소유자 책임을 바로 인정했고 그 집에 세대로 살면서 좀 구들장이나 배관 이런 걸 좀 잘 살펴봤어야 될 점유자의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과실상계. 과실상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해를 변상해 줄 때 피해자에도 어떤 잘못이 있으면 피해자의 잘못도 참작을 해서 그만큼 공제하고 배상금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 운전사의 잘못이 80%고 피해 차량의 운전수의 잘못이 한 20% 정도는 된다고 한다면 전체 피해액이 1억이 나왔을 때 피해자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은 이거는 2천만 원 피해자 잘못까지 가해자 A가 부담하는 건 그러니까 피해자 과실 20%를 참작해서 전체 발생한 손해액 1억 가운데서 가해자는 8천만 원만 배상하게 하는 거 그거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건물을 세대로 살던 임차인이 연탄 중독을 당한 경우에는 궁극적인 책임자인 건물 소유자 책임이 우선이고 점유자인 그 감독을 관리를 잘하지 않은 점유자는 과실은 과실상계로 따졌단 말이죠. 361페이지에 있는 박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구체적인 사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을로부터 방하는 한 칸을 임차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갑은 자기가 새 얻어둔 방에다가 직장 동료 A와 B와 함께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갑이 살던 그 집에 그 배관 통이 잘못으로 인해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가지고 직장 동료인 A가 세대로 사는 사람의 친구가 직장 동료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A의 유족은 건물 소유주인 소유자인 피고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물론 뭐 이 답에 대한 요구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건물주는 뭐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건물주란 말이죠. 건물주 책임은 어떻다고요? 건물주 책임은 궁극 책임이라는 거죠. 건물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체는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배관 또는 구들장 관리는 일단 세대로 사는 세입자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건물 소유주는 궁극의 책임을 진다 이런 결론이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사건에는 어떤 쟁점이 하나 있냐 그러면 새 얻은 사람은 갑이 새를 얻었는데 건물주는 그건 아는데 갑은 집주인한테 말을 하지 않고 직장 동료인 A를 동거시켰단 말이죠. A를 동거시켰다. 물론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계약서에 그걸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난 분명히 갑한테 빌려줬는데 갑이 자기 친구 A, B, C, D 10명을 데리고 와서 10명이 다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책임져야 되냐. 이거는
건물주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쟁점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작물 책임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인데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아까 대법원 판례 얘기했습니다만 소유자 책임이 우선이다. 점유자의 과실은 잘못은 과실상의 대상이다. 이걸 봤죠. 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그 직장 동료 A,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동고인이라고 합니다. 동고인. 동고인을 주택 임차인인 갑과 같은 지위에 있는 피해자로 볼 수 있겠냐.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1993년 2월 9일 선고 9이다 3168 판결은 다음과 같이 유의하게서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나 공작물이 직접 점유자의 임차인이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동거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될 뿐이다. 세 번째, 임차인의 동거인은 여기서 A죠. 그 사실과는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과 유사한 지위가 있다. 집주인 을이 이 갑이 집을 빌려서 자기 직장 동료랑 같이 사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A는 임차인 갑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동거인이 직장 동료의 사고에 대해서도 가역 소유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논리의 반대 해석상 집주인이 A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A에 대한 배상은 점유자인 갑이 자기 책임에서 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민주법치국가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법과 제대로 규율을 하는지를 전반부에 대해서 이미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게 사인 사이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손해는 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공동체 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손해,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 아니면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일반 사인 사이에서의 법률관계로 인한 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법치주의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원칙적으로는 그 개인, 그러니까 사인, 이걸 우리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인 사이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연유이든지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또는 뭐 피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사인 사이에 발생한 손해 문제에서도 그게 자꾸만 국가 공권력이라 국가에다가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국가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국가에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으니까 자꾸 국가는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데 특별법이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죠. 법은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일반 대원칙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가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특별법으로 우리가 대처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법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